안녕하세요. 잡토공구입니다. 지금 방금 일산 킨텍스에서 코리아 빌드 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영상 보시고 뭐 시간 되신다 하시면 한번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가면 사람이 많아가지고 구경하는 건지 공구를 구경하는 건지 사람을 구경하는 건지 몰라가지고 저는 평일날 갔다 왔는데 여력이 안 되신 분들은 주말에라도 갔다 오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임삭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아임삭. 아 이걸로 박은 거예요? 어떤 거 말이죠? 여기 예 예. 요거 같은 경우는 요걸로 많이 박으시죠? 몇 미리로 박은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아 이게 사이즈가 이게 너비가. 17이야. 17? 네. 이게 하이토크. 네, 하이토크. 요거는 하이토크 전용. 토크가 몇이나 나와요? 2,300이네. 아 14.4V가 브루시리스로 요거 한번 사서 써봐야겠다. 여기 뭐 아까 수영도 근데 이게 8분의 3이네요? 네. 인텍 드라이버, 인텍 렌치까지 나왔고 네. 일반 드릴하고 슈퍼 드릴하고 3개월도 출시. 아 이게 요거하고 요거는 네, 출시 예정인 거예요? 예정이고 요 두 제품하고 요 그라인더 14.4V 아 그라인더를 14.4V로 만든 네. 거예요? 위에서 고소 작업하시는 분들이 좀 가볍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셔서 RPM은 나오나요? RPM 같은 경우는 7500 이거 이거 한번 사서 써봐야겠다 나중에 그라인더 충전 그라인더 리뷰할 때 아 이게 14.4V인가? 3200 RPM에 이제 150N 150N? 네 아무래도 모터가 브러시리스 모터가 요즘에 다른 공구 회사들도 그렇고 그렇죠 아무래도 브러시리스터 힘이 따라가지는 못해 잘 나왔네.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아, 저 이게 비싸가지고 한 번도 사용해보지는 못했는데. 그럼 그게 블루투스로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게 충전 제품인데 전원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충전이 필요해서 충전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아 유선으로? 네. 그럼 거기 RPM은 몇 나와요? 6천에서 만. 6천에서 만? 네. 그럼 그게 속도 조절이 됩니다. 아 속도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식으로? 이게 블루투스로 이게 연동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다. 세상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동식 집중기네. 싱크 레벨이 엄청 많습니다. 싱크에서 디지매틱도 나와요? 네, 이거 캘리퍼스 싸게 드리고 있어요. 위로키입니다, 위로키. 이거 카페에 가입을 하셔서 전동 리베터다. 게시물로 올려주시면 충전 전동 리베터다. 맞습니다. 아, 여기에 리벳에 맞춰가지고 여기다 껴줘야 돼요. 이게 리벳 잘못 끼면 100날 눌러도 리벳 안 빠져요. 이 자석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안에서 잡아주는 게 아 볼 베어링처럼 볼 베어링처럼 있네. 쉽게 뽑을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요. 네. 만약에 연발 작업하시면 일일이 빼기 귀찮으시면 그냥 안으로 넣어주시면 뒤로 나오고. 아, 꼭 굳이 이렇게가 아니라 여기 그냥 이렇게 치면 잠시만요. 살짝 나왔을 때 그냥 뭐 살 밀어 놓고 다음 거 그냥 이런. 아. 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만들면
이렇게 액세서리가 되게 많네. 막기다는 확실히 아기자기한 것 같아. 게임 일할 때 쓰는 건데, 아, 이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나 보다. 이게 샤렌츠인데 유선보다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우리 리뷰했던 거 미니 컴프다 이거. 진공 펌프. 이 슬라이드 원형 톱이네. 이런 것도 있네. 뭐 이게 355mm까지 자를 수 있다는 거네. 예. 아 이게 이거는 미르키보다 훨씬 더 편하다. 역시 맡기다가 아기자기한 것 같아. 아 전지가 전기로 하네. 날이 좀 짧네. 예, 14인치입니다. 어, 보시 신경 썼네. 브레이커가 다르네. GLS3다.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오프 온 돼 있죠. 여기 온을 하면 이렇게 오. 켜지는데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핸드폰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이 오차율이 10m에 1mm인가요? 0.2mm. 그러니까 10m에 2mm. 네, 그러니까 신콘하고 0.1mm 차이 나는 거예요. 오늘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게 이 배터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충전용 일반 배터리를 다 껴서 쓸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 사보진 않아가지고. 근데 몇 미리예요 이게? 90mm거든요. 근데요 15부터 90mm까지 사용 가능하시긴 한데 작은 이유는 고압을 사용하셔서. 압이 일반 코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코프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일반 코프에서 그러니까. 작은데 이렇게 힘이 세게 이렇게 90 풀 정도로 90mm 풀이. 그래서 고압 펌프를 써야 된다? 네. 오늘 펌프장으로 가나요? 네. 이 고압 펌프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럼 고압 펌프가 가격이 꽤 나가겠는데? 저게 일반적으로 270인데 지금 80만 원에 전체 특가로 3일 동안만 판매되고 있거든요. 요거를 쓰려면 고압 펌프를 사야 되네. 네. 얘가 2kg대 중반 나오죠. 그죠? 네. 그리고 작고요.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잘 깨지지 않나요? 아니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이게 일반 상압. 얘는 고압. 이렇게 해서 다 사용 가능하신데 고압이 얘가 최대 출력이 34인데 아 34? 20대 중반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20대 중반? 네. 저거 네. 3유원이에요. 고압을 사용하니까 저렇게 촉촉해지고. 그러니까 호수도 이거 고압 호수 따로 뜨거든요. 이게 일반 호수 쓰면 이거 다 터져요. 다 터져요. 아, 네. 오. 이거 일반 가스통으로 쓰면 반동 엄청 심합니다. 한 명 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생각외로 공구회사가 많이 있었어요. 미러키, 마끼다, 보시. 그 다음에 페스톨, 뭐 제일타카 뭐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아임샥. 뭐 아임샥도 있었네요. 아임샥. 다양한 공구를 써볼 수 있게끔 해놓고 또 소개를 하는 공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제품도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올해 박람회를 건축 박람회 비슷한 거 툴쇼도 얼마 전에 툴쇼도 했었죠. 툴쇼도 한번 갔다 왔었고 그 다음에 양재동에서 건축박람회 할 때도 제가 갔다 왔었는데 저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리뷰를 그때 영상을 뭐 찍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영상을 뭐 딱히 리뷰를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오늘 갔다 왔는데 생각외로 공구를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셔가지고 영상을 촬영을 준비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촬영까지 했습니다. 자, 급히 실시간을 한번 해보려고 제가 좋은 구경거리가 많아서 실시간을 해보려고 했다가 완전 폭망했어요. 실시간은 좀 더 연습한 뒤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전 중이니까. 그럼 영상 잘 구경하세요.